아, 그것도 뭐 나가면서 또 후배한테 자살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분대장이 그걸 받아서 또 위에 보고를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또 농담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또 들어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유영원? 요즘 군대가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그럼요. 예, 갔다 오셨죠. 현역으로 근무했죠. 그, 저기, 지금 그 정신교육인가요? 한다고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휴가 갔다 온 어느 젊은 친구가 들었는데 상당히 지겨웠다. 또 같은 얘기 한다. 그리고 지금 뭐 소원수리 쓰고 혹시나 자기 자대에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혹시나 또 다른 일이 없었는지 그래갖고 이 사병들 굉장히 하여튼 지금 걸리면 끝난다. 그래갖고 운 나쁘면 지금 걸린다. 과거에 좀 잘못했던 것도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병들을 막 들들 볶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사실상 사병들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착한 대학생이었고 휴학해서 갔고 그런 사병들이 군대에 갔을 때 군대라는 거대한 폭력에 의해서 이 대물림이 되고 또이 이상한 괴물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후임병들을 괴롭히고 사병이 하나의 이상한 집단 문화 형성됐다. 그래서 결국 군대 간부와 군대의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사병이란 집단을 이러한 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고 모른 척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모두가 사병들에게 사병들의 인권 상관관계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면서 몇 년도 갔다 예? 오셨습니까? 제가 1988년도였었죠. 예. 엄청 맞았죠? 아이 뭐 저는 2단 옆차기로 맞았습니다 그냥. 뭐. 2단 옆차기 아니라 빠따 많이 맞았다. 빠따. 그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맞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누구나 느끼는 생각은 인간이 아니죠. 사병들은. 사병은 그냥 부속품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지금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맞았어도 우리 막 이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 자살 뭐 이런 사건. 그때도 모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는 개별적으로 맞는 군 의무사 것보다도 사건이 전체 빠따 많이 맞았어요. 그죠? 내 바로 밑에 매달 군번 집합 창고 뒤. 네? 그래서 근데 빠따 이제 맞고 그랬던데. 인간적인 모멸감, 뭐 변기에 뭐 침을 뱉어서 그걸 핥아라. 네. 어? 그런 건 아니면 기본이었죠. 그거 안 해봤으니까. 아니깐. 네, 해봤는데 저는. 아 네. 그래요? 아니 그 아니 뭔가 좀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군대는 사실 힘들고 군기가 있어야 돼요. 군기 없으면 군기라는 군대가 게 아니에요. 군기라는 게 자발적인 군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이게 공동체라는 그걸 우리가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효율적인 돼요. 군기. 너 명령 들어라. 너내말안 들으면 안 돼. 어? 무조건 들어라. 이런 상명 하복. 이런 자발성에 입각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갔다 오셨지 말지만 대부분 다 때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군대 간 젊은 친구들 언제 병장에서 제대하나? 아, 3년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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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나? 그때는 30개월이었는데, 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제 인생에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 이 군은 우리 안보의 중추 아닙니까? 그런데 이군 자체가 조직의 특성상 폐쇄주의적 성격을 좀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아까 옛날에 군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대 시절에는 사실은 군율, 군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기합도 주고 사실은 뭐, 거의 구타도 빠따, 맞았죠. 구타가 아니라 뭐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때 빠따라고 공식 그랬죠. 빠짜를 예, 맞았죠, 빠따를, 완전히. 네. 맞고 그게 낫어요. 왜냐면 1대1로 어두컴컴을 때리는 것보다 전체 세워놓고 공식 빠따 맞는 게 그게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앞으로 이 대책을 강구하게 될 텐데요. 그때 70년도, 80년도에 군은 그렇게 빠따가 있었지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급자 간에 그래도 전우애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신세계를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문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왜 이런가를 보면 우선은 누구들 다 지금 지적하는 대로 교육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그저 이기적인 경쟁 체제로만 가지는 그런 교육 문화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소위 말하는 인성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이런 소위 말하는 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가운데에서 소위 우리의 사회 병리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하나가 오래전에 문제가 되었던 소위 학교 폭력의 문제죠. 일진회라고 하는 학교 폭력 서클이 2000년도 초반에는 조직 폭력배의 소위 말하는 후배 양성소 비슷한 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학교 내의 폭력 문화, 왕따 문화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이제 자라서 군대를 가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군율과 군기를 잡기 위한 그러나 전우애가 있는 빠따 이런 거 있었지만은 이제는 뭐냐면 이런 사회병 영상, 소위 관심병사들을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요래를 지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적 모멸을 주고 그리고 옛날 학교에서 그 몸에 이건 습관적 폭력성 이런 것들을 학업자에게 그냥 그대로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악순환되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군 지휘체계, 보고계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선 징병검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하나, 이건 참 이거 걱정스러운 자료인데요. 2013년도에 소위 정신질환 의심 환자라고 추정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병력 입안 입영자가 약 5만 4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야,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국은 48%인 약 한 2만 6천 명 정도가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그럴 때는 징병 검사에 그런 진단과 함께 2차 인성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보면은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인성 검사,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정신 질환으로 문제가 있는가라고 할 때는 약 평균적으로 3시간에 걸쳐서 자세한 인성 검사를 받는데. 현 우리 징병 체제는 약 20분 형식적인 지금 현재 그런 거에 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A급, B급 이 소위 말하는 관심 사병들이 우리 군 내에 지금 수만 명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성 교육의 부재 그리고 학교의 폭력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병리 현상이 군대 문화로 전이가 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네. 이루어지고 지금 길어지고 예, 있으니까 예. 해결 방안을 딱 빨리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우선 근본적으로 보면 교육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교육.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군, 예, 군 문화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선진 이런 소위 말하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선진 제도 같은 것들도 우리 좀 네.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구체적으로 국방 감사관 와닿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국방 감사관제 네.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폭력 소위 말하는 사병에 대한 신고 의무제 같은 것들도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군대 내 문제가 있었으면 옛날에는 이것이 진급 문제 때문에 오히려 감추고 축소 은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이 폭력의 문제에 관한 한은 이것은 신고 의무제로 해서 네. 결국 이거는 인센티브 제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이런 인센티브 제. 네. 네.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 마음에 와닿네요. 자, 우리 황태순 원장 수석 연구.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이종혁 의원께서 쭉 다 말씀하셔서 왕따 이심에 쭉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이런 거 있죠. 보면 한 가지 빠지신 게 보니까 요즘 보면 초중고등학교 때 특히 보면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련했어요. 교련. 교련했고 네. 그다음에 아니, 우리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뭐 했어요. 네. 애들끼리 맨날 밤. 구슬치기. 구슬치기. 말타기. 딱지. 다 망각이라고 기억나요. 비석각이. 아, 망각이. 비석각이 술래잡기 다방고. 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막 서로 엉키고 성키고 또 툭하면서 서로 치고 맞고 싸우고 뭐 이렇게들 컸잖아요. 근데 네. 요즘 보니까 게임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아.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잔혹합니다. 그런 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 그런 게임 문화에 젖었던 것도 하나. 뭐 저는 요즘에 고등학교 교련 다시 살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건 좀 영국식으로 말이죠. 스포츠식으로. 아, 스포츠식으로 다시 살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저 특전사 가서 너 저 공수 점프하라 그러면 죽어도 싫은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스포츠 점프하라고 서로 하거든요. 서로 하려고 하지. 그래서, 아, 그럼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뭘요? 아니, 다, 저, 뭐, 원인 다, 뭐. 아, 해결방안, 해결방안. 네. 전국적으로는요, 저는 네. 전국적으로는 요즘 나오는데, 모병제로 가는 게 맞다고. 모병제. 봐요. 요즘 징병제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모병제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늘려가야죠. 조금씩 늘려가고. 늘려가면서. 전문제 부사관 제도로 가고. 네. 사실은 누가 그 얘기 합디다. 지금 보면은, 뭐 보면 드론이라고 그러죠. 그럼 무인기가 공격하고 서로 이런 초정밀 현대전인데, 그야말로 뭐 참호전식으로 했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식으로 참호전으로 또 6.25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네. 하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 대신 게임으로 요즘 게임으로. 요즘요 네. 요즘 젊은이들 직장 잘 못 구하잖아요. 네. 근데 부사관 굉장히 좋습니다 대우가. 네. 그래서 부사관들 늘리는 것도 하나의 구체적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네. 뭐 그런 것도 그, 네, 중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사가 병장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안 되죠. 자 우리. 강현재 변호사도 여기 할 말 있습니까, 좀? 네, 지금 군대 안에 그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 거의 완전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가 너무 난무하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고를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뭐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은 다 쏟아져 나올 것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예전에 김관진 지금 안보실장께서도 군대 내의 어떤 그런 문제들 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 대책 세우겠다라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시대가 바뀌면 군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 군기를 잡는다는 것도 정당한 군기여야 되는 거지 지금 윤희병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한 그 병사를 괴롭히고 비인간적으로 비인륜적인 방식으로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그냥 범죄 행위거든요. 잔혹한 범죄 행위는 군기의 범위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군대 안에서는 뭐 거죠. 잔혹한 범죄 행위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너무 많다고 해서 네. 이게 허용될 수 있는 네. 부분이 그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야 깜빡한 게 없다는 게 되는 개선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개선 방안 길어지니까요. 저 우리 강현정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나 더 아 잠시만요. 저는 그냥 모든 네. 제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김관진 전 그 국방부 장관 얘기를 했던 이유가 윗선에서 정말 이번만큼은 이런 식의 군 문화를 확실히 개선시키고 잡는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진짜 책임을 딱 지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강력한 의지만이 바꿀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각종 제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결국 유명무실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하는 네, 이번만큼 바꾸는 이렇지 네. 않으면 정말 네, 아, 옳은 말씀이고 국민들이 내 아들 군대 못 보내겠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